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6월 20일 날 2만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폭을 꽤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한 이유는요,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앞으로 무언가 뭐 성장성이 부진하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무엇보다 성장 산업군에 속해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은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친환경 쪽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속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당연히 친환경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있는 것, 그렇죠? 두산은 대기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 이쪽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 말고는요,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고 가격이 싸며,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배척했을까요? 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SMR로 잡았다. 그렇죠. 실제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데도 주가가 빠지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수급상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작용을 하는데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공매도 때문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공매도가 다 말살될 수밖에 없는 게, 자,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과 가동률이다. 그쵸? 근데 이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팩트. 자, 보시면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오던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쵸? 18년도까지. 왜 줄었죠?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죠. 그쵸? 위험하다는 부분을 전 세계가 목격을 했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움직임이 강했단 말이죠. 근데 왜 18년도 이후에 반등을 했을까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정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뭐 저는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전 정권,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전을 이 대놓고 배척을 했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원전을 자꾸 이 내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뭐 원전을 총괄하고 있는 이 차관급 인사를 불러다 놓고 뭐 국정감사를 할 때 뭐 상당히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더라도 원전 말고는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왜 와요? 그냥 기름을 태우면서 차를 타면 되는데 친환경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비용이 더 들어요. 지금 있는, 그렇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인프라를 다 없애가면서 전기차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즉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합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원전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전기 생산을 급속도로 높일 수 있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뭐가 됩니까? 전기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나죠. 현대차에서 지금 뭐 아이오닉5라든가, 그쵸? 아이오닉5도 그렇고, 뭐 EV6, 그쵸? 이런 차들을 보면 V2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V2L. 이게 비클투 로드인데, V2L이라는 기능은 밖에 다니면서 220V를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충을 시키죠.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달치 전기량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1가구 2차량씩 막 되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전기 생산 쪽은 계속해서 화력발전에 의존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전기 생산 쪽도 어쩔 수 없이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광과 풍력이나 이런 쪽이 있기는 한데 이쪽을 왜 10년, 15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까요? 쓰고 있긴 하지. 근데 왜 자꾸 지연되죠? 어쩔 수 없죠.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과 그리고 환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그리고 원전 쪽에서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 이렇게 보시면 두산에서 기업을 자꾸 분할하려고 해요. 그렇죠? 분할하는 데서 인적 분할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물적 분할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LG에서 하도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전에 무언가 액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 이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미 가격은 내렸다는 겁니다. 이미 가격은 내렸어요. 이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위험 요소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산업 자체가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입니다. 대차 거래가 여기 한 10월 중순 이후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주는 과정에서도 공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일단은 대차 거래를 막자. 자, 주식 투자를 개인들이 하죠. 그러면 개인 계좌에 주식이 보유가 됩니다. 그 주식을 증권사가 동의를 받아서 기관한테 빌려줘요. 그럼 여기서 수수료를 받겠죠. 그 수수료를 개인 계좌에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요. 크게 뭐 큰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비해서 뭐 한 10억씩 100억씩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받겠지. 근데 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비해서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 대비해서. 그래서 근데 이 동의를 언제 받냐면 우리가 계좌 개설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 증권사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나는 주식 대여 이 서비스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대차는 조금씩 줄 수 있는 환경이 혹시라도 갖춰질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차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있죠. 이렇게 많이 하락한 데는 시장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왜 굳이 시장이 하락한 이 구간에서 급락이 나왔을까?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하락 구간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 충분히 하락 구간을 거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격 전략을 만들자. 내가 여기서 최소한의 보유 기간을 잡고, 자, 30%, 40%, 그쵸? 그리고 나서 뭘 만듭니까? 신고가를 만들죠. 신고가 만들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될 때까지 내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가격은 항상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가격은 항상 중요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단기 보유 전략은 뭐냐? 내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 2주 안에 수익을 보라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손실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우상향에 대한 이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손실을 보지 않으면 쌓여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한번 내보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의 의미를 한다. 2주 동안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 즉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등락을 거쳐서 최소한의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에 여기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가 구간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즉 본격적인 시세가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고요.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든 간에 대형주의 움직임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변동폭이 큽니다. 2020년과 21년도에 15배 올랐어요.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가 있어요. 끼가. 근데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뭐다? 15배 오른 이후에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건 품의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격이 중요하고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계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장 시작 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을 파악할까요? 아니에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추리고 추려서, 그쵸? 전날에 하겠죠? 전날에 나온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상황을 체크해서 나간다. 최종 세 종목. 최종 많았을 때 세 종목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소카, 유진기업. 자, 몇 시에 나갔나요? 8시 49분, 8시 57분. 그쵸? 확인해 봅니다. 소카. 자, 소카 오늘 22% 상승. 그쵸? 장중에 15% 이상의 단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가에 상한가 마감이 안 된다면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굳이 지금 팔아야 되나요? 고가에 막 팔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쵸? 왜?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는
무조건 추가 시세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세의 시작점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유진기업 있죠? 유진기업이 있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가 대비해서 장중 몇 프로죠? 20%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다. 근데 제가 유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진기업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했어요. YTN을 인수했는데 유진기업은 건자재 쪽, 그쵸? 레미콘, 뭐 시멘트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설 쪽이지만 건설사가 없어요. 그쵸? 근데 돈은 있어요. 캐시카우가 탄탄하거든.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레미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사까지 영향을 미쳐요. 유진투자증권은 원래 옛날에 서울증권이었습니다. 그쪽 인수한 거예요. 원래 탄탄한 자금력을 가지고 인수합병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데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전 개인적으로 건설사에 진출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 상황이 어떻죠? 안 좋죠. 그렇죠? 금리가 높고 기본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이 부채 이 비율 자체는 높은데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건설사들이 아마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YTN을 인수해서 충분히 뭐가 되겠습니까?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렇죠? 광고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어가면서 건설사를 인수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이쪽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가에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장중에 충분히 등락을 보였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봉상, 당일날에는 분봉상에 떨어지잖아요. 음봉, 뭐 1분봉, 5분봉상에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5% 이상 수익이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세 종목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자 내용 보세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10월 20일 날 8시 55분 장 시작 전이죠. 그렇죠? 이때 S&T 에너지 나갔습니다. S&T 에너지가 나갔는데 S&T 에너지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 그렇죠? S&T 에너지 그렇죠? 상한가 마감. 상한가는 뭐다? 보유. 그렇죠? 장중에 분봉에서 떨어지면 뭐다? 매도. 이런 구간을 디테일하게 제가 무료 소통방에서 공개를 해드린다. 그렇죠? 이것뿐이 아니죠. 쭉 올려보면 계속 나옵니다. 우리 방은 일단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거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외적인 종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요일날 10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 전에 나간 대성산업. 그렇죠?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 그렇죠? 그리고 마감 전에 25% 정도의 종가가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합니다. 아, 그 밑에 그 JCN 시스템 상한가를 가서 20% 가까운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자 대성산업. 대성산업까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들이 많아서 요날이에요. 요날. 요날. 시가 3%. 그렇죠. 고가 29.7 상한가죠. 종가 26.2. 장중에 20% 이상 수익이 터졌다. 그런 다음에 분봉에 떨어지면 뭐다? 당일날은 매도다. 그렇죠. 분봉에서 떨어지면. 근데 하루를 버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왜?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대성산업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직 신고가를 가기 전인데 그건 테마에 대한 이해, 즉 신고가가 가는 종목이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뿐만 아니라 그 테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보면 9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추가 시세가 발생을 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내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시세가 어디까지 나오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장주가 어디다? 흥구석유다. 흥구석유가 일단 신고가를 가고 그리고 한 3배 정도의 시세를 발생했으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그렇죠? 이쪽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대성산업이 거의 막바지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한다? 여기 장 시작 전에 진행한다. 자, 이렇게 내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서 장중에 20% 전후에 단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렇죠? 스윙으로 진행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중요합니다. 공매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 잔고를 우리가 낮출 수는 없겠지. 근데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기업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은 뭐 보유하고 있는 뭐 부동산, 현금, 보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앞에서는 올랐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해놓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는 적정 주가 이하로 빠지는 거죠. 즉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런 구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건 대차 거래 감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앞세워서 매매를 이어가자. 그렇죠? 그게 뭐다? 가격과 보유 전략이다. 이 가격과 보유 전략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 이래도 나는 실시간으로 내용을 듣고 장중에 단타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을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신고가를 기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 이후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